네, 자, 수분 조절은 폴리로 제가 하고 있어요. 윤기도 많이 나고요. 또 컬 자체도 강하게 잘 걸리고 좋아요. 자,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이 손잡이를 반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려주기. 그 다음에 반바퀴. 두 바퀴. 됐죠? 자, 또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다려주고, 또 한 번 다려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리면 다릴수록 어때요? 윤기가 많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네. 끝간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놀죠? 그러면 벌써 수분이 다 완전 건조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럼 내 앞으로 넣었다가 빼시면 돼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앞쪽에 하나. 그래서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열펌하고 염색을 하실 건데요.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기염 부분은 손상이 좀 심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새로 나온 부분 있죠. 버진 부분은 곱슬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카의 피라인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카는 전처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염 부분, 이 부분에 손상이 있어서 저는 PB를 사용할 거고요. 버진 부분에는 P2 건강모 펌제를 도포해서 열처리하겠습니다. 자, 한 판넬에서 저는 저희 피카는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제가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PB로 전처리 없이 PB로 약을 도포하시고요. 모근의 새로 난 부분에는 P2로 자,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 그냥 쭉 이렇게 펼치세요. 자, 고객님, 원장님들이 저희들 하다 보면 이렇게 염색약처럼 이렇게 뭉쳐나요. 그러면 오히려 과연화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펼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10분 열처리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어때요? 잘 나왔죠? 근데 약간 한 20%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환원제가. 그래서 저는 피카의 P1 강곱슬 펌제로 제가 지금부터 도포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을 하는 거죠. 피카의 그 C라인의 미친 연화처럼 제가 응용해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원장님들은 뭐 손상이 있으면 손상모, PB, 건강모, 뭐 저희가 쓰는 P2 아니면 지금 곱슬이 심하니까 P1 이렇게 원장님들이 쓰시는 대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P1을 살포시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이렇게 도포해서 끝으로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짱짱해지죠? 네. 자, 제가 5분만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이 한 번만 더 분사를 해주시겠어요? 폴리. 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지를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샴푸실에서 당수연화까지 하고 나왔어요. 되게 건강하죠? 네. 또 우리 피카에 물구나무 서기로 해가지고 제가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어머, 너무 잘 쓰죠? 연화 됐습니다.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모든 펌에 있어서 지금 수분 조절은 다 했는데 모든 펌에 있어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예쁘겠죠? 그래서 저희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13mm입니다. 13mm를 그대로 그 판넬에 넣으신 다음에 45도에서 이렇게 뜸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90도.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피카의 그 유명한 더블로 뿌리 살리기죠. 13mm로 하고, 자, 16mm로 그대로 이 판넬 들어서, 자, 바로 한번 또 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빼볼게요. 두상 각도에 따라서 뿌리가 이렇게 쫙 예쁘죠? 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 네, 자, 두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측 먼저 할게요. 자, 피카는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두 섹션으로 해서 와인딩 들어가셔도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9mm로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살포시 들어줄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개로 해서 제가 조금 더 강한 컬을 얻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요? 돌돌돌.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또 잡으시고. 네, 강한 컬을 원하신다면 연예인 펌기 덮개 아이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자, 이제는 다 건조가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펼쳐 주세요. 그럼 놀죠? 놀면서 자, 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있는 상태에서 자, 19mm입니다.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커트를 치잖아요. 그 커트의 각도대로 그대로 아이롱을 와인딩 하시면 더 훨씬 더 예뻐요.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자,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한 바퀴 반 정도 있는 상태에서 자, 뜸을 한번 주시고요. 자,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또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네,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22mm이고요. 자.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은 이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매직 세팅이나 아이롱 펌이나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피카의 22mm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반바퀴. 그러니까 이렇게 반바퀴, 반바퀴, 반바퀴씩 올라가면 끝까지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무게는 되게 굉장히 가벼워요. 네, 아이롱 자체의 무게는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이렇게 펼치면서 수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조가 되면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아이롱에서, 그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피카의 우측이에요. 그래서 자, 수분 조절할 때 폴레이를 분사를 해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제가 지금 마지막이에요. 한 이렇게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자, 우측에 세 번째예요. 자, 마지막 우측에 세 번째 들어주시고요. 각도도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죠. 네, 제가 해본 결과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해봤는데 각도를 커트 치신 각도로 들어서 아이롱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고 와인딩 해요. 그러는데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길잖아요. 굉장히 길고 덮개 아이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또 반바퀴 돌렸어요. 자,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리고 돌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네, 또 돌리시는 거예요. 자,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어때요? 다 됐죠? 벌써 여기서 놀아요. 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자, 네. 자, 수분 조절은 폴리로 제가 하고 있어요. 자, 폴리로 하시면, 유기도 많이 나고요. 또, 컬 자체도 강하게 잘 걸리고 좋아요. 원장님들이 한번 수분 조절하실 때는, 물로 하지 마시고요. 폴리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유기 많이 올라오죠? 자,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예요. 자, 좌측의 세 번째 마지막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디스커넥션으로 치다 보니까 층이 약간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끝뜸을 천천히 들여주세요. 네, 아직까지 여기 있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이 손잡이를 반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려주기. 그 다음에 반바퀴, 두 바퀴. 됐죠? 자, 또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다려주고, 또 한 번 다려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더. 다리면 다릴수록 어때요? 윤기가 많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네, 피카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놀죠? 그러면 벌써 수분이 다 완전 건조가 됐다는 얘기겠죠? 내 앞으로 넣다가 빼시면 돼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앞쪽에 하나. 그래서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제가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를 하고요. 또 리페어 클리너에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10분 방치했어요. 자, 펄감이 좋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부터 올렌시아의 염색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염색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파마는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염색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보면 뿌염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7cm 정도가 그냥 버진이에요. 그래서
까맣고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귀여운 부분이나 또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은 약간 민트향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린이 있게 할 거예요. 예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블루그린이. 그래서 주는 저희 지금 보면 올렌시아에 여기 보이시나요? 9.3 하나로 할 거예요. 근데 흰머리가 10%는 안 돼요. 그래서 9.3 하나로 그냥 하도 되지만 혹 해서 제가 9.3 하나에 7.00을 20g 정도 넣었어요. 거기에 다시 블루그린을 거꾸로네요. 블루그린을 제가 20g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산화제 6%를 그러니까 이 전체에 1:2로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뿌리만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전체적으로 뿌리는 제가 이제 도포했어요. 그래서 기염 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자 여기 8.3 있죠? 8.3에다가 블루그린을 20g 넣었어요. 그리고 산화제 3%에서 1:1로 했어요. 그래서 믹스해서 지금부터 또 나머지 부분 또 도포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또 여러 가지 색상으로 하는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후에 클리닝 샴푸로 하고요. 샤이니 마스크로 해서 제가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풀어볼게요. 색깔 예쁘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제가 피라인으로 가지고 지금 펌을 했고요. 매직 세팅으로 또 올렌시아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